미국 음대에서 배우는 음악 이론 시창 중급입니다. 솔페지부터 연습을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도입니다. 도부터 갈게요.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원, 투. 도레미파솔라디도 들라소파미레도 미 반음 올리겠습니다. 파, 파 반음 내려주세요. 미 홀스텝 올라갑니다. 피. 미 다시 홀스텝 내려오세요. 미미 홀스텝 다시 내려옵니다. 레레 half step up. 위미미미솔솔 아래도 도피피미미라라 half step down. 레매매 홀 스텝 업파파홀 스텝 업솔테테솔솔피피라라솔하프 스텝 다운 라홀 스텝 다운 솔솔 half step down 피피 whole step up 씰씰 half step up 라라파파미미 연습을 할때 이제 half step 하고 whole step으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걸 한번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고요.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노래는 여기 half step하고 whole step하고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거든요. 이제 한번 쭉 보시면은 맨 처음에 테로 시작을 되죠. 이런 거 보실 때, 아, 이게 빨리빨리 음이 안 잡힐 것 같다. 이제 그게 우리가 지금 또 솔페지를 연습을 많이 해서 크로매틱 노트를 다 이제 할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거를 half step, whole step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half step, whole step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half step 내려오죠. whole step 내려오고요. half step 내려오죠. 근데 whole step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whole step하고 half step하고 여러분이 그 간격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다시 half step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la fa mi는 금방 할수 있죠. 그 다음에 half step 올라갔는데 whole step으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 half step으로 내려오고 또 whole step으로 됩니다. 이런 거 보시면은 이렇게 뭐 저희가 이제 음악 이론 시간에 했던 건데 half step, whole step, half step, whole step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아 이거 옥타토닉 스케일이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아 이거 옥타토닉 스케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만큼 봤을 때 half step, whole step, half step, whole step 이런 거 보시면은 아 옥타토닉 스케일이 저렇게 마이너 세컨드, 메이저 세컨드 움직이는데 이런 거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홀스텝으로 가죠. 여기 half step이죠. 얘를 갖다가 여러분이 이거를 갖다가 major third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죠. 이 E플랫을 D샵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은 도, 미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반음 내려놓고 도, 미를 잡으시면 이걸 도로 생각하시고 얘를 미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홀스텝 업, half step 업. 또 이거는 또는 아니고 마이너 서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라면 얘가 도가 되고 얘가 레면 파가 되고 그 간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그러면은 첫음 보시겠습니다. 떼 해가지고 떼라 반음만 내려오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도틸라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죠. 라라라리 해가지고 반음만 내려오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half step, whole step, half step, whole step 그 관계로 저희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on 루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뭘 루로 연습을 할게요 할 때는 on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죠. on 루 하면은 루로 발음해 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루로 갑니다. 반음 내리세요. 홀 스텝 다운. 홀 스텝 다운. 해프 스텝 다운이었죠? 그 다음에 홀 스텝 업. 해프 스텝 업. 그 다음에요. 이거는 얘를 미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거 도를 잡기가 쉬워요.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렇게 하셔도 좋지만 이게 빨리빨리 안 잡히시면은 half step, whole step을 갖다가 생각을 하시면서 천천히 연습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half step 으로 다시 한번 내려오겠습니다. 헵스텝으로 내려오시다가 여기까지 왔을 때 얘를 미로 생각하시고 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미도 티, 미도 티도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헵스텝 다운부터 보겠습니다. 예, 루로 갑니다. 헵스텝 다운, 루, 홀스텝 다운, 루, 하프스텝 다운, 루, 홀스텝 업. 루, 하프스텝 업. 홀스텝 다운. 루, 하프스텝 다운. 루, 그다음에 홀스텝 다운. 됐죠? 그다음에 요거 잡으실 수 있죠? 루, 반음입니다. 하프스텝 다운. 루, 하고 나서 얘는 얘가 도면 얘를 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갑니다. 루부터 갈게요. 시작. 그리고 얘를 미로 생각하고 쟤를 솔로 잡으시면 되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 도로 해가지고 솔페지로 한번 불러볼게요. 도, 디, 레, 파, 피, 필, 라, 그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루로 갑니다. 언, 루. 루, 시작.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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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얘랑 얘랑 틀려요. 여기 헤프스텝으로 내려왔지만 여기는 홀스텝 내려오죠. 여기는 홀스텝이 아니라 여기가 G인데 이건 G플랫이니까 실제로 얘를 F샵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F샵으로 보시면 이게 솔하고 미하고 차이입니다. 마이너, 서드 차이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솔로 보시면 미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레, 레, 솔, 미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솔에 반음 올린 거, 그러니까 라에 반음 내린 걸 레로 해가지고 레, 솔, 미로 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편하신 걸로 얘가 미면은 얘랑 얘랑은 반음 차이니까 얘는 메가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셔도 되고 제일 편한 방법을 찾는 법을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부터 갑니다. 루로 갑니다. 저희. 근데 머릿속으로는 half step, whole step을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크로매릭으로 솔페지 하는 게 자신 있으신 분은 크로매릭 그걸로 하셔도 됩니다. 이거 텔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루로 갑니다. 반음 내려오겠습니다. 얘를 솔로 생각하고 얘를 미를 잡아보세요. 솔미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루 반음 내려오시고 또 반음 내려오셔야 되죠. 여기에 얘랑 얘랑 반음 차이니까 얘랑 얘랑은 메이저 서드 차이죠. 그러니까 미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또 반음 내려오죠. 그 다음에 얘를
C 샵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은 얘랑 얘랑은 그냥 메이저 세컨이에요. 홀 스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다시 보시겠습니다. 홀 스텝 업. 아, 하프 스텝 업이죠. 홀 스텝 다운. 홀 스텝 다운. 아, 하프 스텝 다운. 그 다음에 홀 스텝 다운. 홀 스텝 업. 하프 스텝 업, 홀 스텝 다운. 하프 스텝 다운. 그 다음에 또 요거는 홀 스텝 다운, 홀 스텝 업.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같은 패턴이죠. 지금 트랜스포즈 돼 있는 거, 돼 있는 형태입니다. 굉장히 비슷한 패턴인데, 여기서 얘는 홀 스텝으로 내려왔지만 여기가 메이저 서드로 내려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달라지죠. 거기서부터 달라지고 요 간격은 또 똑같지만 얘는 이 간격이 위로 올라가서 시작하고 여기서는 하프 스텝 내려와서 시작을 해서 얘가 결국 메이저 서드 더 낮죠. 얘랑 얘랑 똑같은 패턴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이걸 갖다가 그냥 악보를 보시고 혼자 연습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부터 다시 보십니다. 여기요. 하프 스텝 다운. 솔 미. 하프 스텝 다운. 하프 스텝 다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쭉 불러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예. 시작.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예. 룰루루루 갑니다. 시작. 룰루루루루 룰루루루 룰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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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루